안녕하세요, 중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보어블래스터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채굴? 채굴하면서 이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메인 화면은 캠페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 땅 파는 게임이야. 에이, 뭐지?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 보석오마스 연구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세요. 게이지가 가득 차면 특수 능력을 발동할 수 있다. 피해 없이 돌진할 수 있다. 스페이스바가 아하 이런 거였군요. 확인. 업그레이드는 무슨 수로 하지? 장애물을 주의하세요. 박으면 안 되네요. 조심조심해서 채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세요. 살짝 멈춰주긴 하네요. 튜토리얼이겠죠? 개이 찬다. 지금이니 보석을 모으면 임시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다 채운 뒤에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공격력을 일단 좀 올려볼까요? 올라간 거니? 잠시만요. 됐어. 소리가 너무 커서.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스톱. 으. 좋아요. 나이스 최강. 왔습니다. 유적지 완료. 플레이 완료. 구차 완료. 이 자원으로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게임이. 폭발 탄환. 탄환이 목표물과 접촉 시 폭발합니다. 발사 속도는 느리지만. 아하. 야, 업그레이드는 됐어. 아, 열리네요. 오, 야, 오, 확인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 좋아, 군나르 들리는 거야. 내가 자네의 굴착 성과를 감독하게 되었다네. 우선 자네의 자이로콥터 상태를 좀 보도록 합세. 넵. 뭔가 탄환이 많이 나가나? 연비가 몹시 안 좋아. 나중에 고쳐준대요. 연료 블록을 부수면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 블록이라. 아, 연료가 있군요. 저 시간 안에 연료를 채워야 되나봐요. 연료 어딨어? 저기 있다, 연료. 찾았고. 자이로콥터라고 합니다, 이게. 자석도 중요하다. 연료. 자석 효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뭐야, 목도 있어요? 자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에 버려지는 자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연료를 찾긴 해야 돼, 그치? 퀘스트 달성. 하지만 다음부터 자네가 모은 보석으로 자이로콥터를 수리해야 하는 주의하게. 아, 흔치 않대요, 연료 블록이. 그러니까 연료 연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걸려. 여긴 뭐야.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가져와, 연료 가져와. 새로운 생태계 발견. 연료를
아직은 약합니다. 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 나쁘잖아. 일단 진행도 진행인데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효율을 높여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걸어가도록 합시다. 와, 궁극기가 최고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 스플래시 데미지. 생각보다 엄청 느리진 않는데 공격력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이거 열려먹고 오이.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니까 아 이거 찾아야 돼. 또 열쇠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오 왼쪽이에요. 나름 안 맞고 잘하고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못 참지. 비겨봐.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 돼. 사정거리 증가. 오, 발사속도 증가.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8,000이나 멀었어. 8,000 플레이 완료. 굴차 완료. 흑자원 8,000. 폭탄 일정 시간마다 폭탄을 투하합니다. 어? 아씨. 자석. 아 공격력 진짜 내구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돈이 안되네. 됐어. 지금 이런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네가 차근차근 부작하겠다는 모습을 지켜보는건 즐긴듯하다. 가열차게 일해보래요. 아 상관.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한 블록들을 스캐너를 통해 발견했다고. 전혀 세진 것 같지가 않아. 아 연료 신경 써야 되지. 저건가 보다. 어 보셨나요? 오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98.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좀 노가다 하더라도 재화를 좀 벌어가는 게 낫지 않나. 좀 더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0원이야 다음 업그레이드 공격력. 그렇지. 폭탄 일정 시간마다 폭탄 투한다. 이거 한번 보죠. 어우 연료. 근데 저한테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안돼. 좀 더 오래 날아야 되나? 퀘스트 달성 저런 거 업적 보상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 보상 이거 뭐야? 어 연료. 오 꺼져. 아 큰일 났다. 다 왔다 다 왔다. 연료 다 됐다. 앵꼬 앵꼬 메이데이 메이데이.
봤어. 내구도 중요하다. 연료 효율이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노 기어 쿨다운 속도 특수능력 업그레이드. 특수능력 업그레이드는 나쁘지 않죠. 지금 특수능력이 전부야 이거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리어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야 있잖아 여기. 돈 벌어 가니까 뭐. 자석이 폭탄 투하. 돈 좀 벌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돈 좀 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좋네. 폭탄 궁궁궁. 아 연료가 없어. 터지면 어떻게 되지? 터져볼까요? 뭐 지금 설마 뭐 돈을 못 들고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특수능력 쿨다운 좀 더 차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오. 바닥이네. 5,000원 벌어간다. 그 다음에 보석 획득 그거 늘린다. 좀 더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때 왔고. 이런 식으로 노가다해도 되겠는데? 오! 폭발 반경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거지.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를 줄지 모르겠지만. 자석할걸. 스페이스바 누르면 가지네요. 그래서 아까 잘못 들어갔습니다. 동맥알의 폭발성 물질의 흔적 발견. 도화선처럼 보인대요. 연달아서 폭발하나? 노가다는 맛이 있는데? 오이. 자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탄 투하요. 나쁘잖아. 그렇지. 오우 야. 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이건가 보다. 엄청난 그건 아닌데? 그냥 아까랑 비슷한데요? 보물상자 터는 게 좀 중요해 보이네. 죽어. 아이고. 더 많은 폭탄 투하.
연료가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폭탄 투하? 저쪽이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다 왔고. 초반엔 그렇게 엄청 그건 없네. 딸리거나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5,000원? 아직 부족하다. 아직 앵꼬 멀었어. 어? 상자 못 참지? 풀어가자. 욕심 그득그득. 지금 그득그득 해가지고 성공. 앵꼬 날 뻔. 아, 10개! 테슬라 오브 길을 뚫는 전기구체 발사. 아, 10개 그 있었네? 10개 하라고 했던 건가? 자석 좀 불편해요, 사실 전. 뭐야 또? 아,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10개 못 해서 그런 거 보다. 이거 10개 못 봤어요. 자석 좀 효과 기대해봐도 되나? 두 개나 올렸는데? 오! 오, 확실한데? 열려. 하나. 한 판이죠. 그렇지. 조금 아쉬워. 10개? 여기 퀘스트가 있었구나. 나 왜 못 봤지? 아, 진짜. 답들 하셨겠어요? 오. 지금. 지렸고. 8개입니다. 어? 이거 궁금해요. 길을 뚫는 전기구체. 아, 오, 나쁘지 않은데. 퀘스트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뜬 거구나, 퀘스트 달성이. 아, 예, 알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잘 보자. 저희가 마이크에 가려져 있었어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에 맞았네. 아직 연료는 충분합니다. 네. 전기 오브도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폭탄만 한 건 없다. 빨리빨리 깨져. 그리고 맵 깰 때마다 요거 하나씩 받고. 요거 화편 폭발 6,000원이요? 돈 모아. 왜 안 깨졌지? 이 체킹이 왜 체킹이 안 됐을까? 사고를 쳐서 책임지게 생겼다.
버섯 두 송이를 캐달라고 합니다. 빨리 캐야 되나 뭔가보다. 돈은 못 참지. 공격력 한번 올릴 법하다. 오 이거 뭐야? 오. 어 상자 봤어요. 상자 저기 있다. 뚫어 뚫어. 잘못 들어가졌나? 자석이요. 이제 문제 없겠지? 자석은 버섯 뭔지 봅시다. 슈퍼마리오 버섯. 전하께서 부탁한 일이래요. 전하. 여기 있다. 찾았고. 높은 양반의 시시 됐고. 알겠습니다. 오 뭐예요 이거. 어 기름엔 꼭 근데 자석 스킬로 먹는 게 확실하긴 하다. 갑니다잉. 어유 14,000원. 역추진 모듈 후방으로 무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공업이지. 아 손에 껴. 공격력 어 좀 더 업그레이드. 아 이제 깨졌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점점 밀려 나가 볼게요. 뭐요 또 뭐? 버섯을 찾아온 군나르인가. 자이로콥터가 추락했대요. 추락한 자이로콥터를 찾아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개맨, 알았다맨. 세 개나 있어?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냐 이거? 계속 1만 뜨네. 탄이죠. 탄 만한 게 없어. 땅 뚫는데. 이쪽 오른쪽이 좀 제일 가까운 것 같네요. 쌌다. 오, 세 개나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컷. 됐어, 이제 자석 문제 없어. 쏙. 그렇지. 어, 근데 기름이. 어디가 더 가깝냐? 오케이. 어, 기름이 살짝 앵꼬다.
어차피 가는 길이네요. 오케이. 인코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뒤로 발사하는 거 한번 보죠. 도착했습니다. 광물 연금술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맞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맞지? 깨졌고요. 뭐 또 뭐 해줘.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구조신호, 구조신호를 새로운 생태계랍니다. 아 이거 세진 건가? 고블린 주둔지가 남아있대요. 좀 세진 것 같기도? 아닌가? 새로운 지형이라서 더 빨리 캐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까란 대로 까야겠죠? 생겨난다. 됐고, 구조신호? 날 찾은 다음 자이로콥터를 되찾도록 도와줘. 퀘스트는 일단 깨진 것 같고요. 소리 같은 건가? 잠깐만. 형님? 잠깐. 연료가 잘 안 보이네. 뭐야? 깨긴 거구나. 연료가 불안하긴 합니다만. 뭐 가죠? 리코체 발사기. 오 튕기는 거다. 이거 한번 해줄 법하고요. 와 맵이 이렇게 있나 보다. 좋았어. 저기 녀석들의 주둔지가 있어. 네, 결국엔 헬리콥터 찾아달라는 거죠. 무시하래. 너무 멀리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까 무시하랍니다. 이 새끼 봐라. 안 뚫리는 것도 이렇게 안 뚫리네. 경험치 먹긴 해야 돼. 돈 때문이 아니라 레벨업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죠. 좋아. 튕긴다, 튕겨. 좁은 데서 좋겠어요. 우와. 오팔.
오, 적들이 몰려오네 이제. 어, 체력이 단다. 일단은 먹어. 체력을 여기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알겠어 알겠어, 돌아오래요. 어느 쪽인지 안 알려줘? 이쪽인가? 그것도 찾아야 돼 이제. 내가 안 알려줘? 내비게이션 안 돼? 그래서 아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던 건가? 우와, 어우 찾았고요. 그 궤도형 전투 도끼, 블록과 적들을 전부 쪼개버립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아씨 늘려. 이제 여기 차례죠. 점점 늘어납니다. 뭔데 여긴? 어? 이거 깼던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클리어. 어? 아니네. 왜 여기 있냐는데요? 저 새끼 봐라. 잠깐만 이제는. 아 이런 식이야? 여긴 클리어 하는데 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연료 걱정이 좀 크네요 저는. 불안하네요 연료. 어 저 뭐야, 고블린 나오는 뭐라 그러죠? 부서 그런 데인가봐. 적 나오는 곳. 난 클리어 해야 되니까 밑으로 가긴 가야겠죠? 공격력 증가. 꺼지시고. 야, 적들이 많아졌다. 열어. 길 열어. 오호. 어 이거 궁금했어요. 어, 내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그 성경이고. 성경 좋은데요? 이거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폭탄도 죽으면 안 되는데. 폭탄도 여러 개를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여러 개를 갖고 갈 수 있으면 개꿀이긴 해. 지금 돈 많이 벌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왼쪽. 아 오른쪽. 끌고 가십시다. 이게 세 개면 나쁘지 않지. 주변 시야가 너무 어둡다. 갔어. 거의 앵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흙 걸음망 블록들이 보석을 떨어뜨린대요. 좋은데? 어? 좋은데? 흙 걸음망? 싼 것부터 하나씩 올릴까 그냥?
자, 여기 갑니다. 자이로콥터가 분명히 있대요. 지금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으니까 그 하나씩 하겠습니다. 저 그 싼 거부터 하나씩 올려볼게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4만원 달래. 에바 잔슨. 아, 도끼 그리브입니다. 아, 도끼가 그립다. 들어와, 들어와. 오. 구름 맞으면 안 되는구나. 왠지. 구름을 맞으면 안 되네요. 핑크 그룹. 도망한 폭탄 투하. 레벨업해. 연료 또 30초 버텼어. 샀어, 샀어. 돈 벌면서 가야죠. 쿨타임 시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쿨타임 빨라지는 거. 전 무슨 블록일까나? 오, 뭐야? 돈이잖아. 여기 돈이었어, 저것도. 한폭탄. 어, 연료. 연료 개 귀하네. 트로일 때는 막 주더니. 어, 찾았고. 와, 정말 아름답다. 라그 닐드를 구출했습니다. 라그 닐드. 저게 외복이야. 예? 오, 좀 많이 벌었어. 와. 어, 폭탄 좋다. 봤고요. 아이고. 나 형 2만원 벌었으면 소소한데요. 지진파 펄스 일정 시간마다 파장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싼 거 5천원이 제일 싸. 7,000원이 제일 싸. 8,000원이 제일 싸. 싼 거 위주로. 어? 충돌시 폭발하는 유도미사일. 불타는 공성추로 되시답니다. 방금 구하네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튜토리얼 끝인가? 왜 설마 업그레이드는 같이 공용인거지? 뭐야 너는. 아, 오케이. 오아, 궁극기예요. 자석이 필요한데?
궁극기, 야, 이 궁극기 이 정도면은 지금 다 자석이 필요하다. 자석. 뚫고 가네. 어야 뭐야, 언제 있었어? 언제부터? 오 시원해. 아 자석 좀 나오지. 블럭들이 보석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레벨업 보석이겠지? 지린다. 앵벌용인가? 여기 있다. 원자로 조금 부술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찾았네. 죽고. 살 냈고. 지리고. 다섯 개를 부시래요, 근데. 연료. 나는 필요한디. 오 시원해. 어딘지 안 알려주니까. 여기있다. 5개. 그만해. 연료가 없어. 오케이 하나 더. 2개 더. 야, 느낌이 안 좋거든요? 쎄해. 못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쎄. 쎄하게 들었어. 어 다섯 개 다 부셨네? 감사로 군나르 나그닐드 돌아오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요. 기름 슬슬 앵꼬가 난단 말이야. 어 이거 이렇게 부시면서 가도 되겠다. 이쪽입니다. 아 앵꼬야. 여태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진짜 앵꼬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궁금하긴 했어. 아, 별로네요. 어, 앵꼬야. 네, 다 왔어. 3만원이나 벌었다고. 어, 다 왔다. 아, 알아요. 귓. 오, 저는 이 친구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원거리에서 폭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만원. 11,000원이 제일 싸요. 이제 여기 한번 들려볼까. 이게 아까 우리 첫번째 캐릭터인거고요. 라그닐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야 하네. 지하에 있는 녀석들을 해치워 달라고 하십니다. 애교. 아이고 시원해. 아, 여러분, 어 뭐야 이거? 어 방금 그게 저기였나요?
방석인 척하네. 가자 도끼. 구름 조심. 오, 고무 상자는. 아이고, 구름을 못 봤네 이거. 도끼, 이 도끼.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는 없었거든요. 아, 10마리 잡아달래. 우측 상단. 진짜로 마이크 저기가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 마이크에 불편하네.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오, 연료. 연료호, 선연료호. 부서 부서. 그렇지. 됐어. 어? 3? 3도끼? 지렸다. 이제 5마리인데? 그 쟤네를 오우 뭐야 징그럽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제. 어? 황금? 저 뭘까나? 너 뭐니? 좋은 거니? 쌌다 쌌다. 오, 공격력 증가가 나을 것 같네요. 네. 우와 뭐야 저거. 여기 있다. 자, 10마리 잡아야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도끼가 애들 어느 정도 잡아주거든요, 지금? 개꿀이야. 잘 선택했어. 오, 야. 안 보이는데. 고블린 스파이 드리록은 저게 녀석들의 대부분일 거였어요. 돌아오도록 하겠다. 자꾸 돌아오래. 나도 돌아가고 싶어. 시야 확보는 없나요? 다 잡았네? 잡기는? 폭발로 다 잡았나봐요? 너도 빨리 돌아가자.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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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요. 그렇지. 돈 좀요. 원거리에서 폭발 미사일 발사합니다. 이거 궁금하긴 해. 하냐? 야 이거 개빡센데? 게임? 도끼 안 먹었으면 이거 어떻게 깨? 보석 보석 아니 그 항상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깨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지나지 마. 오케이, 오른쪽이다. 앵콘데요? 이거 가. 큰일 났네. 또 앵콘데? 닿았다, 닿았다. 부서, 부서. 도끼 없었으면 못겠죠? 돈도 많이 벌었네. 플레이 완료, 구차 완료. 5만원 지렸다. 보석 파편, 보석 블럭을 파괴하면 파편이 튀어나갑니다. 저거 굳이? 레그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타임. 비행 시간. 앵콘 하는 거 조금 그래요. 야, 더럽게 많네. 여기 한번 해볼까? 그럼 나그네드가 조금만 더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씨. 지진파펄스도 나쁘진 않은 듯. 후웅 해줘가지고 매복이야 빠져나오게. 매복이었어? 뒤질래? 어떡하죠? 결국엔 얘네 잡으면서 내려가라는 거잖아. 야, 이 공성추가 훨씬 나을지도. 그리고 캐릭터 칸이 있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캐릭터, 뭐 네 번째 캐릭터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너네 상대 알겠는데. 레벨업 좀 해야겠네. 이도끼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고. 연료가 문제인데. 아, 야, 이제부터 좀 거의 뱀설인데. 잘못 발사했다. 와, 끝도 없는데요. 아, 위험했다. 이도끼. 연료만 버텨주면은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연료가 없어. 아이고. 이게 잠도 경험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나와요? 가자! 뭐가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하나 더. 와, 개빡스. 개빡센데요, 님들? 야, 이거 노가다 앵벌 띄워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죽나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나도 스토리 진행하고 싶어! 아, 개빡세구만. 어? 어, 이 뭐야? 아, 저 죽어서 온 거예요? 어, 아, 죽을 수밖에 없는 퀘스트였나? 자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자네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죽여내게 될 거야. 스파이들은 이미 우리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어쩌고저쩌고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비를 모아둔 것까지는 프리패스인 상태입니다. 나가보도록. 이거 나가면 됩니까? 38% 왔네요. 어, 그거 많이 왔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왔고. 금고 업그레이드. 아, 아니네. 업그레이드.
이거 한번 해. 가자. 다시 가면 혹시 다른가요? 분나를 가자. 또 매복인데 빠져나와 하는 거 아니겠지?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아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였나봐. 어... 그런가봐요. 화장? 심파펄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적들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결국 얘네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레벨업 하긴 이게 더 용이한 것 같네요. 와, 그렇지. 응? 튀어. 이거 헐라 헐라. 튀기가 훨씬 나. 상대는 못 버려. 전기 막 죽어. 황금 상자 못 버리지. 공격력 증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잡혀. 레벨업도 어느정도 해야되니까 아까보다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은 뭐냐.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면 되잖아. 오늘 퀘스트 깼다는 거고 이제 탈출을 해야겠죠. 퀘스트 2렙 더 넓어지나? 오, 더 세지고 넓어지네. 오, 나쁘지 않은데 펄스. 길도 있는 데는 좋은 느낌. 이왕 온 거 돈 좀 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거 개꿀이죠. 리포츠 발사하기 생깁니다. 죽은 거 아니야? 어디로 탈출할까?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다 왔는데 길 안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열려 없냐? 애들 안 따라오네. 이제 연료다. 국민연료 선연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곤란하군. 야, 씨. 엄청 깊은데요? 연료 하나만. 없나? 어, 인구 바로 밑에 어림도 없는데요? 와 진짜 깊다잉.
와 진짜 깊어. 오 다 왔다. 지리 있는데? 응? 깰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후작 완료. 7만원. 400m. 부어 플라즈마 제굴기 적을 처치시 보석이 등장합니다. 어? 적을 잡으면 레벨업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사실은 업그레이드 한번 할 때 됐어. 자 세상에 21,000원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오브 블레스터라는 스팀 게임이었고요. 저는 진짜 오늘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진행할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